수력발전소의 전기이사였고요. 거기서 전화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어허. 네. 정답, 정답. 보통 이렇게 해군에서는 모스부어로 소통을 했다고 하잖아요. 그거를 들으려고 만든다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. 모스부어. 저희 수준이 좀 이렇습니다. 지금. 네. 네.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. 수력 발전소는 폭포 옆에 있으나 뭐 아주 댐 이런 게 옆에 있으니까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, 근데 해군에 보내면 해군도 바다 밑에 소음이 심한 데일 거 아니에요. 뭔가 들어야 되는 직업인데. 그래서 뭔가 그거를 편리하게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, 선생님? 오상진 학생 정말 똑똑합니다. 플러스. 지금 콜로세스. 볼드윈은 수력발전소 전기기사였어요. 수력발전소 아마 기관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소리, 뭐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시끄러웠고. 거기서 이제 전화가 소리를 들으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아까 같이 답답해서 만든 게 헤드폰이에요. 아 그러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. 그래서 해군에도 기관실이 시끄럽거든요. 거기서도 전화기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.